합은 한 개예요. 그럼 뭐 100개, 잎이 100개 같으면 뭐 쉐이크로 오바는 한 10개 정도 내외고 나머지는 그 네 잎 이상이. 그러니까 약 90%의 확률로 네 잎 이상의 클로버가 자란다는 얘긴데요. 사실일까요? 당장 화분 속 클로버를 하나씩 따서 세 잎 클로버와 네 잎 이상의 클로버 비율을 확인해 봤습니다. 화분 하나 가득 피어있는 클로버를 남김없이 따서 클로버 잎의 개수를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네 잎 이상의 클로버가 더 많아 보이는데요. 여기는 네 잎, 네 잎 이상이고 여기는 세 잎입니다. 세 잎 클로버는 5개, 네 잎 이상의 클로버는 46개. 어떻게 네 잎 이상의 클로버가 더 많이 자라게 만든 거죠? 네 잎 클로버가 많이 나오게 품종을 개량을 했습니다. 이렇게 나오기까지 뭐 거의 한 집중적으로 한 건 한 5년이고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돼요. 어렵게 찾은 네 잎 클로버는 코팅해서 책갈피로 쓰거나 곱게 말려서 두고두고 보았었죠. 하지만 홍인헌 씨는 이 네 잎 클로버로 갑부가 됐는데요. 클로버로 연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? 클로버는 한 16억 정도 되고요. 네. 화해까지 다 합하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. 그 작고 여린 네 잎 클로버로 벌어들이는 연매출이 무려 16억 원. 정말 대단한데요. 근데 이걸로 도대체 뭘 하시길래 그렇게 돈을 버시는 건지. 먹거리로 지금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. 네 잎 클로버를 먹는다고요? 과연 네 잎 클로버를 어떻게 먹는 걸까? 갑부를 따라 한 카페를 찾은 제작진. 안녕하세요. 네 잎 클로버 배달 왔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뭐 어때요 요즘? 손님들은 많이 와요? 신기하시고 네, 받으시면 막 이게 뭐냐고 궁금해요. 아, 네 잎 클로버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주면? 네, 네 맞아요. 여기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신가요? 그냥 뭐 음료나 뭐 디저트에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고 카핑해서 그렇게 손님들한테 또 공급해 주는 것 같아요. 아하, 식용 네 잎 클로버라는 특성을 살려 음료와 디저트에 장식해서 보는 맛까지 더한 거군요. 평범한 음료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네 잎 클로버. 어떻게 이 메뉴를 시작하게 된 거죠? 선물해주는 느낌도 있고 손님들 받았을 때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이 좋아가지고 네, 시작하게 됐어요.